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절대 스윙,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체중 이동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초강력 파워, 그리고 초강력 스피드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체중 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손을 막 정말 많이 쓰라고 했죠. 제가 막 다운 블로우도 하라고 그랬고, 사이드 블로우도 하라고 그랬고, 뭐 힌징도 하고, 코킹도 하고, 막 손으로 쳐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체중 이동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손의 역할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손 절대 쓰지 마세요, 손 쓰면 큰일 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손을 쓰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쓰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나, 내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동작은 굳이 필요가 없다. 언제?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 그 자유자재라는 건 이 다운블로우를 할 때 제가 오른발에다 놓고 하라고 했잖아요. 아유 귀찮아 해서 딱딱 공을 갖다 맞힐 수 있는, 그리고 사이드블로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을 옆을 딱 보고 이제 가운데로 와야 되잖아요. 옆을 칠 거니까 딱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옆을 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가 될 때까지는 손을 써야 되고요. 그냥 내가 그냥 공을 어느 정도 쳐서 뭐 맞힐 수는 있어, 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손의 사용은 무의식 단계로 들어가고 이제 체중 이동으로 가는데, 너무 신기한 게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손이 자동으로 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슬라이딩 형이 있다고 그랬죠. 슬라이딩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스윙을 들고 그대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슬라이딩만 하면 넘어지기 싫어서 나를 이 복구시키려는 동작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도는 동작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봅니다. 이제 우리 처음에 다운블로우를 먼저 해볼게요. 다운블로우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운블로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운블로우, 무언가를 내려치는 동작. 다운은 어떤 손이 위주? 오른손. 왜? 스윙은 백스윙이 아니라 탑에서부터 진짜 본격적인 스윙이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서 내리는 손은 오른손이 담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오른 어깨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빠르거든, 오른 어깨가. 그래서 공을 그 밑에 일단 놔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왼손은 가운데 놔도 되고 약간 왼쪽에 놔도 된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다운블로우 하는데, 옥 선생이 얘기한 대로 몸을 그냥 수평으로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오른손으로 들죠. 오른손으로 다운블로우를 할 거니까. 여기서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꽝 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딱 갔는데 안 쳐지는데요? 이건 보세요. 여러분이 안 치려고 어떠한 동작을 한 거예요. 왜? 버티려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동작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강력하게 맞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옥스윙 하는 분들도 굉장히 참고하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오른손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치지 않고 오른쪽으로만,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 왼쪽으로만 이동을 할 거예요. 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강력한 다운블로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제목을 정해서 설명드리겠는데, 끌고 내려와지는 동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선생님들이 끌고 내려오세요, 끌고 내려오세요, 이거 큰일 나는 동작이에요.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중 이동만 하면 얘가 끌고 내려와지는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 움직이지 않고 이것만 하면 모든 뭐 이 전체적인 하모니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자, 오른발 안쪽에 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으로만 이동을 하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백스윙을 할 때 엉덩이를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아무리 여러분이 그 이걸 유지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회전 모멘텀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열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저는 여러분께 엉덩이를 많이 돌릴수록 좋다고 그래요. 왜? 그래야 계속 이 모양으로 공을 가둬놓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스윙할 때 선생님들이 딱 같이 잡아두세요. 상체만 꼬세요. 이거는 나중에 팍 골반턴 백스 뭐 다운스윙할 때는 뭐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슬라이딩형에는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엉덩이를 많이 돌리고 그냥 흘리면 돼요. 자, 오른손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흘려요. 그리고 처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우, 이게 발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타격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옥 선생님 예전에 손으로 칠 때는
오른쪽에다가 그냥 놓고 그냥 바로 내려치면 맞았는데 여기에서 체중이동이 이렇게 오면 오른 어깨가 벌써 공 앞쪽까지 오는데요. 그럼 이거 너무 눌려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너무 잘 짚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공을 하나나 두 개 정도 가운데 쪽으로 옮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발 안쪽에 있던 게 이렇게 왔죠? 그럼 이 상태에 있을 때 이걸 내가 때리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자, 백스윙을 들고 이런 식으로 쳐주면 충분히 이동이 돼요.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쳐도 제가 보통 180이라는 숫자를 치는데 큰 스윙을 안 해도 172라는 숫자가 나와요. 다시 또 봅니다. 지금 오늘은 수평 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발엔 줘도 되지만 약간 두 개 정도 가운데로 옮겼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하고 그냥 슬라이딩만 합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뭐 맞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제가 체중 이동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180 찍혔다. 자, 56도 외지예요. 여러분이 어프로치를 할 때 여기에서 딱 놓고 몸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연습할 때 잘 치는 분도 있어. 근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체중을 왼쪽에다 두라고 그래요. 나쁘지 않아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냥 든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치라고 그래. 근데 이것도 너무 몸이 부담스럽죠. 막 그냥 꽉 묶여 있으니까. 근데 얘도요.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하고 싶으면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싶으면 왼손으로 하는데 지금 포핸드 드라이브를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오른손. 그럼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그냥 뭐 한 20, 30, 뭐 40 그 정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크기를 들고 치려고 하지 말고요. 들었죠? 그냥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치려고 안 하고 그냥 이 타겟 쪽으로 몸만 이동시켜 보세요. 다시 갑니다. 제가 나중에는 주제를 하나하나 뽑아서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들었어. 그 다음에 그냥 똑바로 서. 거기서 체중도 왼쪽에다 둘 필요도 없어. 왜? 가야 되니까. 백스윙 들었어. 이동해. 그러면 툭툭 털려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공이 상당히 먼저 많이 맞고 그 다음에 땅이 좀 적게 맞는 게 있어요. 왜? 공이 상당히 오른쪽이니까. 근데 공을 정상적으로 띄우고 싶어. 그럼 가운데 둬도 돼요. 가운데 둔 상태에서 들고 여러분이 절대 치려고 하면 안 돼요. 들고 그냥 이동. 그랬더니 공이 총 뜨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번에는 완전히 열고 뛰어봐야 되겠어. 이거를 뭐 선수들이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뒷땅 치고 막 흉내낸다고 여러분들이 선수 흉내낸다고. 근데 여기다 놓고 열었어요. 열었어. 그리고 반만 들어볼게요. 반만 들고 그냥 체중 이동만 했어요. 그랬더니 똥 떠가지고 뚝 떨어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익숙해진 뭐 좀 골프 잘 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컴팩트한 느낌으로 여기에서 들고 골반을 바로 빼는 걸로 치고 있는데 저는 이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정상적인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슬라이딩 형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들어서 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아유 귀찮아. 이렇게 간다는 느낌. 그럼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체중이동에 대해서 오늘은 슬라이딩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턴형에 대해서는 굳이 많이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냥 뭐 언젠간 하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다음 블로우로 넘어와 볼게요. 근데 다음 블로우인데 이제 실전형이죠. 그럼 들고 가운데에서 들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들었는데 이동하면 공이 너무 오른쪽으로 되니까 이거는 다음 블로우 때 약간 왼쪽에 놔도 되겠죠. 그래, 듭니다. 그리고 저는 위에서 밑으로 찍는다는 느낌. 약간 우측으로 밀릴 거예요. 왜냐면 업라이트한 스윙이 되니까. 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는 게 아니야. 이건 당연히 제가 밀릴 거라고 했잖아요. 약간. 근데 지금 위에서 딱 들어서 내렸는데도 지금 한 225 정도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막 후려 펠려고 안 해도. 다시. 그럼 헤드를 좀 닫고 쳐볼게요, 이번에는. 헤드 약간 닫아볼게요. 닫고 가운데가 아니라 아까 왼쪽이죠. 왜냐면 하고 이동할 거니까. 자, 들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약간 닫았더니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여러분께 막 뭔가를 쏟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리라는 거예요. 옆으로. 흘리기. 흘리기라고 표현 많이 할 거예요. 자, 들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치지? 오른손으로 들어서 다음 블로 할 거니까 들어서 이동 빵 하고 치면 그 순간에 꽝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블로우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체중이동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좀 인색하게 꺼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프로들이 오면 저는 손 얘기 별로 안 해요. 뭐가 어떻다, 하체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퀀스가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딱 백스윙 가면 하체 가고 뭐 나오고 이런 거 설명해 주는데, 우리 일반 골퍼분들은요, 저는 하체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 손 얘기만 해. 언제까지? 그냥 잠자다가 손 하면 그냥 딱 해가지고 다운블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손이 잘 써질 때, 아우 이제는 너무 잘 써요, 이런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왜? 바야흐로 하체가 개입이 되면 손은 무의식 단계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긴 치지만 이거 손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딱 가고 백스윙 들고 하체만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때릴 수 있는, 그리고 뭐 여러분 전 지금 친 게 아니에요. 그냥 하체 이동시켜 놓고 그냥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리도 지금 한 197 나오잖아. 뭐 이 얘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한 197, 8야드 정도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와, 제가 나중에 지금 포핸드 드라이브만 했는데도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면 나중에 왼손으로 백핸드 간다 그러면 막 탄도에 막 컨트롤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핸드의 일환으로, 포핸드는 무의식 단계에다 집어넣고 백스윙을 들어 오른손으로 들어서 포핸드 해가지고 쭉 가는 그런 느낌으로 타이밍을 만드는 이러한 연습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꼭 붙들어 놓으면은 바로 얘가 열리는 습관이 있으니까 백스윙 할 때 약간 엉덩이까지 닫아주면 요대로 해서 열리는 거를 갖다가 좀 딜레이 시킬 수 있다는 장점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슬라이딩 체중 이동, 그리고 이건 이제 뒷부분에 나와서 그렇지만 스웨이하고 슬라이딩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스웨이랑 슬라이드는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미는 건 같아요. 근데 스웨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슬라이딩은 좀 그나마 골프스윙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백스윙을 할 때 똑같이 이런 동작을 하면 얘는 스웨이라고 표현을 해요. 슬라이딩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쪽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밀리는 동작을 스웨이라고 하고 다운스윙 때 이렇게 미는 동작은 스웨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뭐 만약에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걸 가르치고 싶은데 너 왜 자꾸 이렇게 밀어? 그럼 그분은 스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웨이와 슬라이딩은 같은 개념이긴 하나,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프 전체적인 모든 선생님들이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때 안 좋은 표현으로 쓰이는 게 스웨이, 그리고 여기에서 다운스윙 때 이렇게 미는 건 슬라이딩이라고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세곡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